2022년도 11월 23일입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간이 약 6시 정도 되었는데요. 자, 국민기업 환성, 어제 거래량이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미권에서 매입을 하는지, 지금 시간에 새벽 3시가 넘어가면 집중적으로 이렇게 대량 거래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게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그렇습니다. 계속. 자, 어제는 하루 웬종일입니다. 어제 하루 웬종일 24시간 동안 매도 물량이 몇 주가 나왔냐면요. 매도 물량이 51만 5,906주가 나왔어요. 자, 이제 제가 12시, 새벽 12시서부터 카운팅을 하거든요. 자, 9만 1,000주, 9만 1,000주. 그리고 10만 2,000주. 그리고 5만 920주. 그리고 2만 5천주. 그리고서 쭉 거래가 없다가 꼭 이렇게 매도 물량도 마찬가지예요. 저녁 시간에 나오더라고요. 항상 보면 저녁 시간에 조금 나오고. 자, 그저께는 매도 물량이 몇 주가 나왔냐면요. 약 85만 주 정도가 나왔는데 어제는 51만 5,906주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쭉 보시면 7시, 그다음에 1시, 1시에 35,000주, 11시에 32,000주, 13,000주, 합이 28,000주, 그리고 15,906주. 자, 새벽에 21만 주, 그다음에 17만 주, 약 30만 주 정도 나왔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새벽 시간에 1,285만 주, 1,247만 주. 자, 800만 주, 590만 주, 250만 주. 자, 2만 1000주, 그 다음에 14,600주. 12시 넘으면은 이제, 12시 넘으면, 그 다음 날로 체킹이 되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안 나옵니다. 자, 매도 물량은 안 나오는데 매수 물량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보시면 오늘도 새벽에 집중적으로 지금 벌써 몇천만 주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두세 시가 넘어가면 매도 물량이 막 2천만 주, 1900만 주, 1400만 주, 1900만 주. 자, 지금 시간이거든요, 이게. 이게 오늘입니다, 오늘. 1245만 주, 680만 주, 1900만 주, 1400만 주, 1900만 주. 자, 이렇게 매도 물량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자, 유럽이나 뭐 미국 쪽이나 뭐 그렇겠죠. 지금 시간이면은 아닌가? 우리가 지금 이게 지금 새벽 뭐 아무튼 뭐 이게 전 세계에서 거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조금씩, 사람들이 붙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하한가에다가 물량을, 던져놓고, 하한가에다가 물량을 던져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K다이아몬드 코인을 지금 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매도 물량이 0.0003, 0.0004, 이렇게 지금 매도 물량이 이게 지금 물량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게 발행 물량이 총 K다이아몬드 코인이 1조개거든요. 1조개인데 지금 2천억만 주. 그러니까 발행 물량의 10분지 아니 그러니까 5분지 1이죠. 5분지 1. 5분지 1을 매도 물량으로 걸어 놓고 지금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매물 압력을 시켜서 지치는 사람들은 던져라. 지난 6개월 동안에, 거의 30몇 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마약 주사를 많이 놨고요. 그리고 이제, 이날이 언제입니까? 10월 14일. 10월 14일서부터 하한가에다가 물량을 던져놓고 2,700%까지, 2,600%, 2,700%까지 매일 마약 주사를 한달 정도 놨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안 나옵니다. 언제 요거 매도 호가장 0.00034 요거 매도 물량은 요거 뭐 취소 버튼 누르면 이거 뭐 그냥 두 번 클릭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또 상방으로 또 언제든지 칠 수 있구나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마약 주사를 많이 놔서 거래량이 지금 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국민적 환성인데요.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한가에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한 10만 명만 5천만 국민 중에 지금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가상암호화폐의 업비트에 정식적으로 계좌를 투고 거래하는 사람들이 약 800만 명 아닙니까? 그러면 800만 명에 10분지 1만 하게 되면 10분지 1, 아우 뭐 10분지 아니라 100분지 1이죠. 10만 명, 10만 대군을 10만 대군, 아 대단하죠. 10만 대군이 이 K다이아몬드 코인을 하한가의 물량을 사놨다. 그리고서 이제 으쌰으쌰 하는 거죠. 자, 그럼 으쌰으쌰는 어떻게 하냐? 그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동영상에 이전에 여기에다가 다 녹음을 해드렸는데 유튜브를 전부 다 개설을 하라고 제가 명령을 했습니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네이버는 사실상 이제 검색 기능도 그렇고요. 네이버는 이미 힘을 많이 잃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유튜브도 뭐 점점 힘이 떨어지겠지만 유튜브하고 트위터하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대세가 유튜브니까 너희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카페 회원님들이 지금 수십 명에서 이 바람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데 파란을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성공하는지 성공하지 못하는지 한번 두고 보십시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어떤 명령을 내렸는가.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전부 다 유튜브를 개설해라.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뭐 유튜버를 좀 해본 사람이지만 전혀 뭐 남들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말 재주 없고 그러는 사람들이 유튜브 개설한다는 게 이게 사실상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많이 좋아져서 옛날에 유튜브가 몇 년 전만 해도요.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는데 거의 초창기 멤버입니다. 초창기 멤버인데 왜 제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냐. 제 유튜브가 두 번이 폭파가 됐습니다.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두 번이 폭파가 됐어요. 저는 뭐 고급 장비 갖다 놓고 녹음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옛날 구식으로 그냥 헤드폰 끼고 녹음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새 전문적으로 방송국 하는 사람보다는 퀄리티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인력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인력을 한 푼이라도 줄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국민기업 관성의 손실, 그러니까 쓸데없는 돈이 영업이익금이 한 푼으로도 빠지지 않게끔 그래서 그냥 제 노동용으로 그냥 간단하게 몇만 원짜리 헤드폰 끼고 옛날 방식으로 녹음을 한다는 거 여러분들 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뭐 광고 수익을 얻거나 그러는 건 아니니까 제 나름대로 노땅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자, 이제 우리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이제 KS 월드 코인입니다. 아까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이 K 다이아몬드 코인은요, 지난 5년 전서부터 포스트를 쓰면 웹3 세상이잖아요. 이제 포스트를, 자, 일론 머스크도 지금 트위터에 포스트를 쓰면 이제 돈을 줍니다. 돈을 주는데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는 벌써 5-6년 전서부터 우리 국민기업 관성에 오셔가지고 포스트만 쓰면 그냥 무조건 코인을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는 거 아닙니까? 무료 채굴이에요 이거. 하루에 30주서부터 그리고 많게는 100주까지 무료 채굴을 해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무료 채굴을 했던 그 수량으로 지금 국민기업 관성 K 다이아몬드 코인이 탄생이 되게 된 겁니다.
이제 앞으로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들한테 KS 월드코인이 이제 곧 상장이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내년에 상장됩니다.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 종가 맞추기. 그러니까 비트코인 끝자리 두개 숫자 맞추기입니다. 비트코인 끝자리 두개 숫자 맞추기.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국민격환성 KS 월드코인.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밥 먹은 얘기 아니면 여행 간 얘기. 자, 그런 얘기를 무조건 그냥 포스트만 쓰기만 하면 하루에 무료 채굴을 30주, 운이 맞으면 30주까지도 당첨이 될 수가 있다. 포스트 쓰면은 무조건 10주는 그냥 매일 채굴이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종가 맞추기를 해서 비트코인 끝자리 두개 숫자 맞추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끝자리 두개 숫자를 맞추게 되면 9번하고 8번을 맞췄다. 그러면 17주가 당첨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더리움처럼 이제 세월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저희가 5년 전, 6년 전에 시작을 했을 때 카페에다가 포스트를 쓰면, 그리고 사진, 뭐 놀러 갔던 사진을 찍으면은 앉아가지고, 그래서 사진 찍은 거를 카페에다가 포스트를 올리면 코인이 자동으로 채굴되니까 무슨 코인을 이따위로 하냐. 5년 전, 6년 전에는 우리한테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저게.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분 증명이에요. 자, 이더리움도 작업 증명 방식에서, 자, POW에서 POS 방식으로 바뀌었잖아요, 지분 증명으로. 그래서 돈만 내면, 돈을 많이 낸 사람들한테 지분을 나눠주는 거. 이게 지금 지분 증명 방식 아닙니까? 돈 많이 내면 그만큼 많이 채굴해 준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 이제 여러분들 이해가십니까? 이 국민기업환성에서도 이더리움의 지분 증명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발 빠르게 받아들여서, 자, 포스트 한번쓸때 무료 채굴, 포스트 3개 쓰면 포스트 하나당 3주, 그러면 포스트 3개 쓰면 30, 저기 뭐 10주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포스트 일부러 쓰기, 매일 쓰기 귀찮으니까, 그러면 제가 아이디어를 낸 거죠. 비트코인 일봉 종가 맞추기. 그러면 한 번, 포스트 한번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당첨받으면, 당첨받았다고 좋다고 포스트 하나 또 쓰고. 그러면 포스트가 두 개가 이미 써진 겁니다. 나머지 하나는 그냥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이야기, 하고 싶은 말, 그거를 포스트로 쓰면 채굴량이 세 개가 채워지는 거죠. 자, 그런데, 나는 더 많이, 포스트는 어차피 세개 쓰는 거니까 나는 더 많이 채굴하고 싶다. 그러면 이게 10배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350만 원이면 9배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따따따 불로 늘어나고 있다. 이게 이제 이 국민기업환성의 수익 모델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이제 그 KS 월드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채굴 지분을 책정을 한 이유는, 코인은 영업이익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샘 뱅크먼 그 사태 보셔가지고 아시죠? 코인을 거래하는 세계 2위 거래소가 영업이익금이 개판이고 돈을 빼돌리고 사익을 챙기고, 그래서 전 세계에 그 거래소에 돈을 넣던 사람들 전 재산이 지금 다 날라간 거 아닙니까? 이 국민기업환성은 제 개인 수익 사업입니다만 제 주머니에다가 돈 절대 집어넣지 않는다. 이게 국민기업환성의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 그래서 앞으로는 이 코인이, 아직까지 영업이익금이 제가 나고 있는 코인은 리플과 KS, K 다이아몬드 코인, KS 월드 코인밖에 없다. 이 국민기업환성의 영업이익금 이렇게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거 리플 다음에 이 국민기업환성 K 다이아 KS 월드 코인밖에 없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수많은 코인들 들어가서 쳐다봐도 영업이익금 있는 코인이 몇 개나 됩니까? 얼핏 생각나는 거 여러분들 리플밖에 없죠. 이더리움하고. 근데 국민기업환성이 다음입니다. 이 국민기업환성은 이렇게 수익 모델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코인 채굴을 누구나 쉽게 할수 있도록 이 국민기업 관성에 찾아오시면 누구나
매일 무료 채굴을 하루에 10주씩 할수 있다. 거기에다가 종잣돈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더 채굴할 수 있도록 지분을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는, 이게 국민기업 관성의 K다이아몬드 코인, 그리고 KS 월드 코인이 채굴되는 방식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쭉 지금 자료가 나오죠? 자, 19일, 17일, 15일, 11일, 13일. 자, 영업이익금이 꾸준하게 늘어나잖아요. 100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450만원. 그죠? 자, 이 자료.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이 앞으로 어떻게 커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커지는지. 자, 앞서 여러분들한테도 이야기했듯이, 이제 이 국민기업 관성에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전부 다 이야기했습니다. KS 월드코인, K다이아몬드 코인을 우리끼리만 으쌰으쌰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한가에다가 물량을 이렇게 딱 던져놓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먼저 도전장을 던진 겁니다. 어떻게? 우리 카페 회원님들 이제 진성 회원이 수십 명밖에 되지 않는데,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될 역할은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야 될거 아닙니까? K다이아몬드, KS 월드코인이 세계로 뻗어나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냥 단순하게 저렇게 포스트만 써서 이 네이버 안에서만 활동을 한다고 해서 이게 검색이 안 된다. 이게 네이버가 검색이 안 되는 이유를 한번 보세요. 여기. 이 검색 숫자가 이게 적잖아요. 여기에 다수는 우리 카페 회원님들이 클릭을 한 거다. 여러분들 그렇게 지금 그렇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자, 여기 이렇게 쭉 한번 보자고요. 저희 카페 회원님들 이렇게 쭉 보시면, 자, 2개, 4개, 자, 포스트 쓰는데 뭐 11개, 3개 이래가지고 이거 어느 세월에 국민기업 관성이 세상에 알려지겠는가? 그래도 제가 쓰는 거는 그래도 좀 클릭률이 좀 높죠. 요거는 제가 트릭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붉은 태양은 42개인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2개, 1개, 5개, 6개 이렇잖아요. 여기에서 우리 카페 회원님들이 누르는 숫자 빼고 나면 검색이 거의 안 된다는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국민기업 관성이 네이버에서만 활동해가지고는 절대 확장을 할 수가 없다. 생태계를 확장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저는 지난 5년, 6년 동안 누차 겪어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이버 카페 블로그 시대는 이미 지났으니, 너희들이 말을 할지도 모르고, 뭐, 주변머리가 별로 없어도 무조건 도전해라. 우리 카페 회원님들한테 명령을 내린 겁니다. 뭐라고 명령을 내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무조건 유튜브를 개설해라. 그랬더니, 유튜브를 언제 해봤어야죠,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이거 참 웃기는 동영상입니다. 자, 이 자료 이야기 제가 잠시 후에 2부 영상으로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정신, 이런 도전하는 정신이 한 명, 두 명, 세 명, 10명, 그리고 20명, 100명, 100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면 유튜브에서 이제 검색을 하게 되는 거죠. 유튜브에서 뭐 비트코인 이래가지고 검색하면 지금 당장은 제 영상도 잘 검색이 안 되지만, 우리 카페 회원님들이 1000명이 넘어서, 제가 이제 유튜브 동영상 이제 올리면, 여기 숏이라고 있죠, 숏. 숏이라고 있습니다. 5분짜리 동영상. 자, 너희들 숏. 자, 이런 데 들어가서 너희들 자료 올려라, 무조건. 그러면 앞으로 100명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저희 카페 수십 명이 지금 이 유튜브 동영상을 이제 찍을 겁니다. 찍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빵, 베이커리.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검색을 하면, 저희 이 국민기업 관성, K다이아몬드 코인 이야기가 숏 영상으로 이게 100명 시작해서 1000명으로 늘어나는 거, 이거 금방 늘어납니다. 그리고 1000명에서 10,000명으로 늘어나는 거 금방 늘어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유튜브에서 아무 검색 단어를 다 집어넣어도 이 앞으로 국민 K다이아몬드 KS 월드코인이 유튜브에서 막 그냥, 이거는 뭐, 막 싹쓸이를 하는 거죠. 어떤 검색어를 집어넣어도 이숏 영상이 다 걸리게 돼 있다. 그래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지금 움직이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에 오셔가지고 제가 이숏 영상에다가 이제 KS 월드코인을 이제 채굴을 줄 거예요. 채굴을 하루에 뭐 다섯 주를 준다든가 동영상 하나에 다섯 주씩 채굴이 되는 거죠. 무료로 채굴하는 겁니다. 무료로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막 유튜브에서 뭐 점심시간 뭐 아니면 뭐 김치찌개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우리 카페 회원님들이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앞으로 K 다이아몬드 코인, KS 월드 코인이 결제되는 날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포스트 제목에 쓰면서 동영상을 김치찌개 먹으면서 찍어가지고 올리면 유튜브에 그냥 뭐 따뜻한 밥 아니면은 뭐 조깅 아니면은 뭐 워킹 오늘 뭐 저기 뭐야 뽀삐하고 애완견하고 내 사랑하는 애완견하고 뭐 산책하는 영상 뭐 이거를 잠시 그냥 혼자서 주절주절거리면서 1분 2분 찍어가지고 올리는 거죠. 막 그랬을 때이 K 다이아몬드 국민기업 관성이 세상에 널리 퍼진다는 겁니다. 그게 다 코인 채굴이다. 저는 거기에다가 이제 코인을 채굴 몇 주를 줄 것이냐. 그렇게 해서 뭐 조회수가 많은 사람들한테는 뭐 일반적으로 그냥 뭐 동영상 하나 올리는데 예를 들어서 10주를 준다거나 5주를 준다거나 그랬다가 만약에 이제 이달에 뭐 조회수상 해가지고 뭐 100주를 준다거나 이게 이제 K 다이아몬드 KS 월드코인의 생태계를 확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제 코인을 지금 매수하시는 국내 분들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분들도 들어와서 열심히 동참을 하게 될 겁니다. 왜? 아니 코인 채굴이 되는데 코인이 채굴이 되잖아요, 그죠? 그냥 내 스마트폰으로 그냥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떨면 K 다이아몬드 이야기하면서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떨어가지고 1분 2분 잠시 숏 영상으로 올리기만 하면 코인이 채굴되는데, 자 그게 바로 KS 월드코인입니다. KS 월드코인이 앞으로 그렇게 발행이 될 것이다. 자, 국민기업 관성입니다. 얼마나 미래가 밝습니까? 지금은 수십 명이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앞으로 반년이 지나, 1년이 지나면 보십시오. 수천 명이 유튜브로 완전하게 싹쓸이를 하고, 어떤 검색어를 넣을 때마다 몽땅 다 검색이 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서 KDI와 KS 월드코인 얘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나 오늘 밥 먹으면서, 짜장면 먹으면서, 야, 이 짜장면 사진 찍고 그냥 동영상 찍어서 옛날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나 혼자서 블로그 올리고 그러고 말았는데 앉아가지고 뭐 장비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스마트폰 성능 무진장 좋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그냥 찍어가지고 실시간으로 올리면은 바로 자동으로 올라가거든요. 뭐 편집이고 지랄이고 나발이고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찍어가지고 올리면 돼요. 혼자서 주저리 주저리 주저리. 야, 오늘 여기 짬뽕집 진짜 맛있다. 이러고서 앉아가지고 후루룩 먹은 동영상을 그냥 바로 실시간으로 찍어가지고 올리라니까요. 괜히 쓸데없이 앉아가지고 거기에서 편집하고 지랄이고 나발이고 이렇게 공들일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유튜브로 그냥 융단 폭격하자는 이야기죠. 그게 숏 영상이에요, 그게. 그렇게 해서 그냥 올릴 때마다 KS 월드코인이 채굴이 되는데? 이게 돈 버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참여 안 하실 겁니까? 이 국민기업 관성에 오셔가지고 참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쓰는 포스트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올리는 동영상 하나하나가 전부 다 돈이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2부 영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왜 만드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국민기업 관성 K 다이아몬드 코인입니다. K 다이아몬드 코인이 이제 내년에 상장이 되는데 왜 유튜브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 국민기업 관성 K 다이아몬드 코인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한가의 물량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기회입니다. 이 기회에 여러분들이 물량을 갖고 있다가 세월이 지나서 유튜브를 어느 날 갑자기 수십 명이 수백 명이 되고 수백 명이 수천 명이 돼서 앞으로 몇달 후에 몇 년, 이제 1년 후에 여러분들이 검색할 때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K 다이아몬드 KS 월드코인이 세상에 알려지게 될때그 미래 가치가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그게 바로
코인의 생태계다. 그 생태계를 위해서 저는 코인을 무조건 채굴해서 공짜로 나눠주고 있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빨리 들어오셔서 섭렵하십시오. 자, 국민기업 관성입니다.